Samurai sword on my back. You don't. O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1시 3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한국이 핵무장 하는 날이 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북한 핵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나는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 북한의 김정은이를 참수하지 못한다. 그리고 북한을 선제 타격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섣부르게 선제 타격을 했다든가 섣부르게 김정은이를 참수하려고 들이댔다가는 미수에 그쳐도 문제지만 참수에 성공을 했다 그래도 후폭풍이 두렵다. 만약에 그 김정은이 그 권한을 이어받는 최룡해라든가 김여정이 다음 타자 되는 사람이 핵 버튼을 누르면은 ICBM이 평양에서 ICBM이 발사가 되면은 20분이나 30분 후에 뉴욕이나 워싱턴을 폭파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 미국은 절대 김정은이를 참수시키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송을 하니까 어느 누가 그럽디다. 아니 여보시오. 미국을 그렇게 과소평가하는 거요. 미국은 이 방어망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리 ICBM 버튼을 누른다고 해도 그 ICBM이 뉴욕이나 워싱턴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미국의 그 방어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ICBM 버튼을 눌러도 그 ICBM 탄두가 워싱턴이나 뉴욕에 떨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또 김정은이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다탄두 ICBM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탄두 ICBM이라는 건 원래는 탄두가 하나인데 땅에 떨어질 무렵에 가서는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탄두에서 10개, 20개의 탄두가 분리돼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방어 시스템이라는 건 탄두 하나를 겨냥한 거거든요. 탄두 하나가 터질 때 그 탄두 하나를 쫓아가서 이렇게 맞추는 건데 다탄두 ICBM이다 이거예요. 이미 북한은 다탄두 ICBM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인가요? 이 다탄두 ICBM이 이 지상에서 떨어질 무렵에 대해서는 유리 자꾸 피한답니다. 이렇게 고개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으로 동쪽으로 틀었다가 또 서쪽으로 틀고 이렇게 고개 비행을 하면서 여러 개의 탄두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방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극초음속, 초음속보다도 더 빠른 극초음속 무기를 이미 북한이 완성 단계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북한도 이미 극초음속 무기를 연구 중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극초음속 무기가 왜 위협적이냐면은 기존의 방어망 가지고는 이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방어 시스템으로는 극초음속으로 날아오는 무기를 요격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다탄두 ICBM이나 극초음속 ICBM을 미국 땅에 날리면은 그냥 미국에 얻어맞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방어 시스템으로서는 방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초음속 무기를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ICBM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현대 기술로서는 그것을 방어할 길이 없는 겁니다.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조만간 북한이 보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 거예요. 여보시오, 북한을 왜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북한 인민들은 지금 저 식량이 없어서 아사자가 생기고 그나마 그 중국에서 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중국 국경까지 다 봉쇄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북한 주민들은 뭐 아사자가 생겼는지 아사 직전인지 다 하여튼 형편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그렇게 국가 경제가 그렇게 형편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무슨 북한이 그런 주제뿐이 안 되는 북한이 무슨 극초음속 ICBM을 보유하고 타탄도 ICBM을 날린단 말이오. 그렇게 북한을 그렇게 그 과대평가해가지고 그래서 말하면 안 되지 않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요 북한을 얘기할 때 북한은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와 난 똑같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인도 있잖아요. 인도와 북한이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 인도를 보면은 방송이나 이런 방송을 해서 인도를 보든가 직접 인도를 찾아가서 여행을 해보면은 인도의 국민들이 얼마나 그 밑바닥 생활을 합니까? 더럽고 불결하고 가난하고 아주 그 비참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도 국민들이 비참한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인도를 얕볼 수가 있습니까? 인도는요 핵을 보유했습니다. 달나라의 위성까지 띄우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핵을 보유하지 못했잖아요. 핵이 없습니다. 달나라의 위성도 아직 못 띄웠어요. 이제 뭐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이제 달 궤도를 돌고 온다. 는 위성도 우리나라에 띄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달에다가 로켓을 못 띄웁니다. 그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들 인도를 따라가 잡을 수 있습니까? 인도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밑바닥 백성들은 아주 열악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도 달에다가 위성을 띄우고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인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주 그냥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생활을 하는데 핵무기를 보유하고 달에다 위성을 띄우는 나라가 인도다 그 말이에요. 이 북한이 인도하고 흡사한 면입니다. 흡사합니다. 북한이 바로 인도식인 거예요. 그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뭐 굶어서 죽고 아주 생활은 이를 데 없이 비참한데 북한도 인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라든지 이건요 상성입니다. 예? 그렇게 북한을 얕볼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그전에도 내가 북한이 한 30, 40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예상일 뿐이지 이미 60개가 넘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계속 탄두를 누가 태클을 겁니까? 미국도 태클을 걸 수 있는 때가 지나간 거예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도 북한을 때려부술 그런 때가 지났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핵을 무한정 만들어내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100개를 초과해도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은 인민군은 주민들은 처참하게 굶주리고 비참하게 살아도 이 핵의 고도화, 핵의 고급화를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다탄도 ICBM, 극초음속 ICBM도 앞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보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몇 년 후면은 바로 북한도 그것을 보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탄도 ICBM이나 아껴도 되겠지만 타탄도 ICBM이나 극초음속 ICBM은 현대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방어할 수 없는 ICBM이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때리는데 그냥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앞으로 북한은요 미국을 완전히 다 미국이란 국가를 다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을 얕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북한이.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이렇게 세계 선진 국가는 떨어져 있지만 단순히 군사적으로 볼 때는 미국과 대등한 위치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작금의 상황을 볼 때 그러면 외교로 협상을 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나요? 외교로 북한의 비핵화를 실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건 아니란 생각입니다. 아니란 발상이에요. 외교로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북한을 이렇게 선의적으로 볼 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을 과연 선의의 대상자로 볼 수가 있습니까? 예전서부터 김일성서부터 현재 김정은까지 이 내려오던 그 정권, 북한 정권의 속성을 보십시오. 북한 정권이 과연 신뢰할 만한 그 도덕성이라든지 이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정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정권입니다. 아니, 북한을 도덕적인 국가로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김정은이는요, 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이 국무회의를 진행하다가도 삐딱한 국무위원이 삐딱한 발언을 하잖아. 지 품에서 권총을 뽑아가지고 그냥 즉시 사살을 넣는 놈이 김정은이에요. 예? 자기 손으로 직접 권총을 사살해버릴 놈이 김정은이다 이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도 얼마나 미국과 남한을 상대로 핵사기를 벌였습니까? 아니, 미국이 그 김정일이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북한에 뭐 경수로까지 막 건설해주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핵을 쓰지 말고 평화적으로 핵을 써라 이래가지고 경수로까지 지원해주고 막 이렇게 미국이 속아 넘어갔었잖아요. 조명록이가 북한의 그 미국의 김정일 시대의 조명록이가 그 미국의 그 뭐야 백악관까지 가서 클린턴이하고 마주 앉아 회담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미국을 속인 겁니다. 미국도 북한한테 여러 번 속아서 지금 현재까지 다다른 거예요. 그렇게 속이면서 한국을 속이고 미국을 속이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지금과 같은 핵무력을 완성한 겁니다. 그렇게 과거의 전력을 볼 때 북한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북한이라는 집단은 절대 그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북한을 신뢰하고 외교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마 전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제재를 완화한다는 그런 미끼를 던져가지고 북한을 비핵화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이 정의용이 외교부 장관이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을 선의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아마 70대인 줄을 알고 있거든요. 70대로 알고 있으니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아마도 그 6.25 때 아주 갓난아기였다든가 이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6.25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다만 이제 그 역사책으로 이제 배워서만 6.25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25를 안 겪어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북한을 선의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대화로서 해결이 가능한 상대.
설득으로서 해결이 될 상대로 그렇게 선의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북한을 항시 선의적인 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재를 완화시켜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1차적으로 미국은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을 그 비핵화 회담장으로 끌어내가지고, 비핵화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근데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 그 말에 미국이 전적으로 반격하고 나왔잖아요. 절대 그건 안 된다. 제재를 완화하는 건 안 된다. 북한 정권을 서서히 고사시킬 때까지 제재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미국 했잖아요. 이 정의용 장관이 참 그 위험한 그 발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미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절대 북한을 때려부시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선제 타격도 할 수 없고, 김정은이를 참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선제 타격도 할 수 없고, 북한 전역이 이미 핵이 퍼져 있기 때문에 선제 타격도 할 수 없고, 그렇다 해서 김정은이를 참수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제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 제재. 그것이 오로지 미국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할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마저도 제재를 하지 말고 끌어내라. 이거는 미국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겠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경제 제재를 가하는 거. 그것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오로지 미국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그건데 그것마저도 먼저 제재를 완화시켜라. 이거는 미국이 할 수 있는 비책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김정은이가 제재 완화를 받고, 그리고선 비핵화를 안 하면, 그 다음에 미국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다 없는 겁니다. 제재는 이미 완화가 됐지. 북한은 선제 타격을 하려니 선제 타격도 못 해. 김정은을 참수하려니 참수도 못 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핵 문제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답답한 상황에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김정은 정권이 제일 노리는 게 겁니다. 시간을 벌자 이겁니다. 시간을 벌어서 자꾸 핵을 고도화시키고 핵을 대량 양산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시간만 잡고 가면요. 북한은 100개, 200개까지 막 핵탄두를 보유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럼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러잖아요. 미국이 북한한테 경제 제재를 가는 것.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오로지 그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중공이 자꾸 북한 김정은이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경제 제재도 효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 이거를 곰곰이 지금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겁니다. 예전에 광고 문구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구두다.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주 국방의 완성은 핵보유다. 핵무장이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주 국방의 완성은 핵무장뿐이 없는 겁니다. 핵무장을 해야 비로소 자주 국방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은 자주 국방이라는 말은 헛된 말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주 국방이라는 거는 핵무장을 했을 때 진정한 자주 국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그 여론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론이란 게 그런 여론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게 뭐 어떤 정부의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에서 이런 고위 관리들이 이런 그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학의 교수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을 그 담당하는 고위 관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계의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 역량이 얼마나 있겠어요. 역량이라는 게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 미국 고위 관리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고위 관리가 아니고 그냥 이 공부나 가르치는 이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교수들도 막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한두 사람 소수의 교수들이 그런 의견을 낸다고 하니까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건 뭐 미미한 것이죠. 그러나 일단은 그런 그 생각이 이미 미국 사회에 생기고 있다는 것이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끼되겠지만 미국은 이 북한 핵을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겉부터는 얘기지만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도 없고 김정은이를 참수할 수도 없고 오로지 경제제재 그것뿐인데 그나마 경제제재도 중공이 뒤에서 그 도움을 주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보유하고 있는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가 대한민국을 핵무장시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핵무장을 시키게 되면은 김정은이가 그 보유한 핵무기는 자동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뭐 미국이 쿼드니 뭐 호주의 그 핵 잠수함까지 지원을 한다잖아요. 미국이 쿼드니 뭐 오커스니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날로 그 강대지는 중국을 이제 견제해보겠다. 중국이 또 남중국해에 계속 세력을 확장하니까 그거를 견제하겠다 해가지고 뭐 오커스니 뭐 쿼드니 이렇게 그 동맹을 찾고 이제 강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날로 강대해지는 중국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자꾸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뭐 우커스니 쿼드니 용어를 남발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핵무장의 길을 열어줘라.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해. 일본도 핵무장을 하면 그 다음에 다음 타자가 누구냐. 대만이 핵무장을 해. 그래서 대만이 핵무장을 하고 일본이 핵무장을 하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요. 동아시아의 평화가 도래합니다. 김정은이가 보유한 핵무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동아시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직접 대지 못하는 겁니다. 일본도 한국을 함부로 직접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직접 대지 못하는 겁니다. 대만이 핵을 보유하면 지금 그 중공이 대만을 자꾸 이렇게 공격한다는 뭐 위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대만 공격하면 우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가지고 대만을 자꾸 무기 지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게, 그게 뭡니까? 대만도 핵무장의 길을 열어줘라. 그거요. 대만에다가 핵무장의 길을 열어주면은 중공이 대만을 함부로 찍적거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한국,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동아시아의 진짜 평화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한국의 핵무장의 길을 열어줘라 그겁니다. 그러면 동아시아의 평화도 도래하고 김정은이가 보유한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